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2017년 6월 2일 금요일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김일봉 내과의원 초음파 전내 그리고 매주 수요일 오후에 진행하는 김일봉 초음파 교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토요일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대림이페라 세상에서 개최되는 용초사 강의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병원의 초음파 전내도 소개드리고 또 제가 참여하는 각종 학회의 강의 자료를 해설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서 화이트보드로 설명하는 강좌를 또 보내드립니다. 2017년 서울 아산병원 주최 복부 초음파 연수 강좌 해설 강의 25번째 시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영상의학과 박범진 교수님의 담낭의 초음파 검사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제가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초음파 아카데미 용초사 용산 초음파 사랑 모임이 2017년 9월 상반기 제14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2주일간에 걸쳐서 8차례 초음파 워크숍을 합니다. 9월 2일부터 토요일 화목 토요일 화목 이렇게 진행합니다. 복부 전 영역과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가 선생님께서는 8명이 참가하고 워크숍 장소는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대림이페란 세상입니다. 신청하신 분에게는 초음파 스캔 DVD 세트를 미리 드려서 예습을 하도록 합니다. 토요일은 제가 하고 화목일은 대구 김일봉 초음파 교실 멤버하고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의 이민영 쌤, 문 교수님, 이금호 쌤 이런 분들도 참여해서 강좌를 담당합니다. 아무쪼록 초음파 보호말을 앞두고 전면 보호말 앞두고 이 초음파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앞날을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급성담낭염입니다. 급성담낭염의 90에서 95%는 담낭간이나 담낭경부의 결석이 막혀서 생깁니다. 이 담즙의 배철장애가 생기면 담낭이 팽창되고 담즙이 의한 담낭벽의 화학적 손상으로 염증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급성 담낭염은 고령이나 당뇨병 같이 전신 질환자에게서는 임상적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담낭염은 초음파 검사가 아주 도움이 됩니다만은 CT 검사는 담낭 청고 같은 합병증이 생길 때 CT 검사가 굉장히 유효하고 또 정상이나 임상 증상이나 초음파 소견이 예매할 때는 CT 검사가 유용합니다. 담낭염의 초음파 검사의 소견은 담낭에 결석이 있고 담낭 부위에 압통이 있고 이 소노그래피 머피 사인을 합니다. 담낭벽이 두꺼워지고 3mm 이상 되죠. 그리고 담낭 주위에 액체가 절여되고 그 다음 담낭의 직경이 6cm 이상 횡경이죠. 횡경이 5cm 이상 그래서 담낭이 빵빵한 느낌이 됩니다. 담낭 내에 대부리 같은 에코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칼라 도플라상에서 담낭벽에 혈류신호 증가가 관찰될 수도 있습니다. 급성담낭염의 가장 중요한 소견을 꼽으라면 담석하고 소노그래피 머피 사인이 됩니다. 예, 그러면 그림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급성 담낭의 기전은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담간이 있고 이렇게 이제 자 이렇게 되죠. 여기 이제 담낭의 푼두수 부분이죠. 담낭이고 여기 저부가 됩니다. 저부
여기 제부죠. 제부가 되고, 여기 경부가 됩니다. 담낭의 경부. 여기 담낭강입니다. 담낭강. 시색다트죠. 여기 총강강입니다. 여기 총강강.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성 담낭염의 대부분 원인은 경부나 담낭간의 결석이 가장 큰, 여기 결석이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담낭간의 결석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담낭은 이제 담즙이 이렇게 간에서 만든 담즙이 담낭으로 들어가서 담낭에서 담즙을 농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담즙은 담낭간으로 쉽게 들어가지만 나갈 때는 이 지비가 컨트랙션 되어야만이 담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결석이 생겨 버리면 담낭간에 이렇게 경부나 결석이 이렇게 생기면 요 결석이 생기면 담즙은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지만 담즙은 들어갈 수 있지만 나오는 것은 블로킹 되죠. 왜냐하면 배출은 안 되는 거예요. 담즙 유입은 되더라도 담즙 유출이 안 되죠. 왜냐하면 돌이 막혀 버리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담낭이 안에 담즙이 고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담낭이 어떻게 돼요? 빵빵하게 되죠. 담낭이 이렇게 빵빵하게 됩니다. 담낭이 디스텐션 돼 버리죠. 예. 그러면 담즙이 여기에서 GB 하이드롭스가 많이 생깁니다. GB 하이드롭스는 담낭에 담즙이 꽉 채이게 되면 FCNM에서 빌루빈을 흡수해 버립니다. 그러면 예, 세포를 흡수되고 담낭 산피체프에서 익스크리션, 그러니까 점액을 분출하니까 담낭 액체가 클리어해지죠. 클리어해집니다. 요걸 GB 하이드롭스라 합니다. 담낭은 종대되어 있습니다만은 염증은 아주 없는 거죠. 네, GB 하이드롭스라 합니다. 여기에 결석이 막혀 있죠. 여기에서 이제 염증이 생기면 여기에서 염증이 되면 급성 담낭염이 됩니다. 급성 담낭염. 급성 담낭염의 초음파 소견이 7가지를 적어 놨죠. 첫째, 담낭 결석이 있고, 그림을 한번, 초음파 소견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초음파 소견. 자, 요렇게 환자를, 요렇게 초음파 소견을 한 그림을. 우선 담낭이 커지겠죠. 빵빵해집니다. 담낭 종대가 보이겠죠? 담낭 종대. 그래서 담낭의 횡경이 5cm 이상 됩니다. 5cm 이상. 그리고 팽팽한 느낌이, 팽만감을 느끼고. 생명감을 느끼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담낭백이 두꺼워집니다. 염증이 심입니다. 그렇습니다. 담낭백이 비후가 되죠. 담낭백 비후 3mm 이상 됩니다. 3mm 이상이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담낭백이 트리플 레이어, 이렇게 그리고 담낭백이 두꺼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라 도플라상에서 담낭백에 첨가된 헬륨 신호가 보이기도 합니다. 담낭백에
중간에 반드시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엘리시노.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담낭 주위에 액체 저류. 담낭에 염증이 생기니까 담낭 주위에 액체 저류가 생기겠죠. 액체 저류가 생길 수도 있고 퍼스가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담낭 주위에 예, 담낭 주위 액체 저류. 자, 이렇게 담낭 주위 액체 저류. 저류가 생길 수 있죠. 그 다음에는 담낭 내강에 바일 슬러지 같은 게 많이 생겼죠. 바일 슬러지. 자, 담즙이 잘 모으니까 바일 슬러지. 슬러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낭의 결석, 쇄도. 요 결석이죠. 결석이 생깁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요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소견은 결석하고 소노그래퍼, 소노그래픽 머피 사인이죠. 소노그래픽 머피 사인 하고 결석. 이게 가장 중요한 소견. 결석. 예, 이게 가장 중요한 종합 소견입니다. 자, 소노그래픽 머피 사인은 사실은 그 뜻은 우리가 이제 담낭 부위에 이렇게 이제 프로브를 손을 대고 피지컬 할 때 환자한테 숨을 딥 인스피레이션에만 담낭이 밑으로 내려가가 다 그 부분에 통증을 느끼거나 또는 통증이 더 심해진다. 이게 이제 진단하게 말하는 머피 사인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총파에서 말하는 것은 담낭이 종대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탐척자로 떼면 통증을 호소한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자 우리가 담낭이 종대돼도 염증이 아니고 CBD가 뭐 옵스트럭션 되거나 또는 그렇지 않고 뭐 담낭이 담낭이 그러니까 하이퍼알부네미아 되거나 또 뭐 여러 가지 있어 그 장기간 금식 상태 이럴 때 담낭이 늘어나가 커져 있지만 이럴 때는 소노그래피 머피 사인은 없지요. 그 머피 사인에 있다는 것은 담낭벽에 급성 염증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나머지 소견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많이 보이는 것이 크로닉 액티브 콜레시타이티스가 있습니다. 크로닉 액티브 콜레시타이티스. 이것은 이제 장기간 그 만성 담낭염이 경과했던 사람한테 급성 염증이 생기는 거죠. 이런 크로닉 액티브 콜레시타인 특징이 뭐냐 하면 첫째는 이 담낭이 그렇게 종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담낭벽의 염증이 그동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담낭벽 뷰도 별로 심하지 않습니다. 담낭벽 뷰도 별로 없고 담낭 종대도 별로 없죠. 이런데 환자는 급성 담낭염이 네, 의심이 되고 왜냐하면 소노그래피 머피 사인이 있고 또 결석도 보이고 이러면 이제 수술해가 보면 담낭벽에 크로닉 인플레메이션 소견도 보이고 파이브로시스도 보이고 그리고 또 어큐트 인플레메이션 소견도 보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크로닉 액티브 콜레시타이티스입니다. 히스토를 보면 과거에 그 만성 담낭염을 담낭염 의심하는 에피소드가 대풀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면 최근에 크로닉 액티브 콜레시타이티스 담낭 결석에 의한 빌리어리 콜릭 히스토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콜릭 페인 히스토리 과거릭 있고 그 다음에
환자가 내원했을 때 복부통증이 복부통증 있고 소노그래피 머피 사인이 있어요. 소노그래피 머피 사인이 그렇게 급성 담낭염이죠. 머피 사인이 있고 담낭 결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저 급성 담낭이 똑같죠. 그런데 초음파상 담낭 종대가 별로 없습니다. 종대가 경도고 경도 담낭배 뷰도 점행하지 않습니다. 뷰도 경도입니다. 이거는 과거에 반복된 크로닉 콜레시타이티스에서 플러스 리센터 인펙션이 생각된 거죠. 그래서 조금 진단에 굉장히 애매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에이칸트로스 콜레시타이티스 무담석성 담낭염입니다. 에이칼피로 콜레시타이티스는 급성 담낭이 5에서 10%인데 사실은 5에서 10%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5% 미만이고 대부분 이제 중환자실에서 많이 생깁니다. 예, 이런 외상이라든지 메카니컬 벤츄레이션 하거나 장기간 금식 수술 후 당뇨병 하산 출산 후 이럴 때 보입니다. 이거는 메커니즘이 담즙이 정체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담즙이 정체되면 담낭의 역할을 컨트롤션 역할을 하고 그냥 정체되어 있나 담즙이 직직직하게 점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른 담관이 폐지 점막이 담즙이 직직해 이 점착한 적에 담관을 막 붓고 또 점막에 허일이 이스케믹 체인지 일으키죠. 이런 질환이 언더라인 지점이 이스케믹 체인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점액에 의한 담도의 폐쇄와 플러스 점막 혈혈이 후열이 생깁니다. 초음파 속에는 급성 담낭염하고 비슷한데 담석이 없죠. 근데 이거는 이제 환자가 증상도 별로 뚜렷하지 않아서 청공하고 진단도 늦게 되고 그 다음에 괴사 청공이 빠르게 진행해서 이것은 빨리 조기 진단하고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에이칼피로스 콜레시타이티스는 언더라이닝 디지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급성 담낭염과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괴저성 담낭염, 갱그레노스 콜레시타이티스입니다. 특히 이제 급성 담낭염에서의 합병증인데 남자든지 고령의 남자의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특히 하나입니다. 이거는 바이솔트에서 유발된 점막의 하악도 염증과 담낭의 진행성 팽창으로 혈행장애가 생기됩니다. 초음파 속에는 급성 담낭 속에나 같은데 이제 담낭액으로 탈락된 담낭 점막이 보이고 담낭의 헤모라직 콜레시타이트 혈종 헤마 브리딩이 이렇게 혈종이 생기거나 그리고 담낭벽이 두꺼워지는데 불규칙하게 두꺼워지거나 결손이 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염증이 주위에서 담낭주에 농량이 생기거나 또는 담낭배관이나 담낭배에 깨서 이거는 엠피세마스 콜레시타이스 소견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견이 이제 가스가 차이거나 이런 헤마토마 생기는 이런 게 생기면 초음파 검사 속에 이런 소견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임상적으로 의심이 되면 CT 검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또 괴저성 담낭의 경우에는 환자의 3분의 2에서 머피 사인이 관찰되지 않죠. 이건 왜냐하면 담낭벽이 괴저가 되어버리면 갱그레스 되어있으면 신경이 이제 죽어버리기 때문에 탈신경이 되기 때문에 통증을 못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천공의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즉각적인 수술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갱그리너스 콜레시타이티스 초음파 영상 소견을 한번 멋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담낭댁의 소견이죠. 담낭댁의 소견입니다. 담낭댁의 소견. 자, 그림을 크게 안 그리고. 자, 담낭댁이, 담낭이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게 담낭댁 소견이 되겠죠. 담낭댁이 두꺼워지고, 어떤 부분은 여기 결손도 되고, 그러니까 담낭벽이 굉장히 일레귤러해집니다. 담낭벽이 두꺼운 부분, 얇은 부분 이렇게 굉장히 담낭 점막이 불규칙하죠. 불규칙한. 그 다음에 벽도 담낭벽도 두꺼운 부분 부위 또는 어떤 부분은 또 담낭벽의 결손상도 보이죠. 또 중요한 것은 담낭벽이 이제 안으로 떨어져 나가는 게 이런 담낭벽이 떨어져 나가는 담낭 내강에 담낭 내강에 이제 탈락된 담낭 점막 점막이 보이고 그 다음에 주위에 농량도 보일 수가 있죠. 여기 이렇게 담낭 주위 농량 그 다음에 농량이 보이고 이거는 바일 슬러지도 보이고 오늘지도 보이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담낭백에 헬류신호가 보이지 않고 담낭백에 헬류신호가 보이지 네, 이런 소견입니다. 그래서 계저성 급성 담낭염의 가장 중요한 소견을 이야기를 드리면 첫째는 이 담낭벽이 불규칙한 거죠. 어떤 데는 두껍고 어떤 데는 얇고 그다음 담낭벽 결손이 있고 내강에 떨어져 나가는 담낭 점막이 보이죠. 점막이 보이고 그다음에 천공이라든지 이런 걸 잘 동반하기 때문에 담낭 주위 농양이 보이고 칼라도폴라상에서 담낭벽의 헬류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 이 소견이 이제 갱그리너스 콜레시타이티스의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급성 담낭염 그 다음에 에이칼큘러스 콜레시타이티스 급성 담낭 합병증인 갱그리너스 콜레시타이티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